아, 지난주는 아주 또 저에게는 또 다른 행복, 즐거움을 주는 광명동산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항상 이 길에 이런 숲길이죠. 여기를 가다 보면, 1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맨발로 걷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가시면은 아마 70%는 전부 맨발로 걷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렇게 종이를 써서 사람들이 한 장씩 가져가면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저는 그것이 여기에 이제 소위 인자유산이라는 권오룡 회장님께서 그것을 했구나를 알게 됐고, 그분하고 우연히 제가 산에 매일 가니까 이제 그분 계신 곳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만나서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회장님께서 아, 이런 운동이 있다. 전 국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데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듣는 거는 너무나 이제 엄청난 뭐 암이 낳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돼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잘안 믿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들을 이제 박 회장님이라고 그 총본부 회장님이 이걸 주관하시는데, 보니까 저하고 뭐 저희 대우 시절에 제가 대우가 이제 70% 제가 30%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나 거기 있는 이제 석진철 회장님 같은 분들하고 많이 알것 같아서 뭐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쪽에 동영상 한번 봤습니다. 이제 처음 제가 이 동영상, 여기 이박 회장님이십니다. 이박 회장님이신데, 이제 촬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들이. 근데 여기 나오시는 그 많은 분들이 다들 이게 뭐, 이제 무슨 뭐 약장사라고 그럴까 그런 진짜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실제 우리 맨발 걷기 경험담을 좋은 얘기하시는 한두 분이 환경과 아닙니다. 제도를 같이 그리고 만들어 그분들의 가도록 표정과 하겠습니다. 내용이 여러분, 너무너무 끝까지 성실하고 힘내시죠. 진지하고 삶의 감사합니다. 죽음과 삶의 윤택의 상승률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뭘할참 거라면 이거는 운동 본부에 더좀 의도적이나 많이 인위적으로 도와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또이 아주 박 활발하게 회장님이 다 돈을 써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신 수술도 것이 좀 해달라. 하면서, 이 이게 영상들이 우선은 곧에서 반드시 오디오나 나올 거라는 이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그것을 이제 이거 조금 동반한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하고서, 앞으로 이 모임에 이제 그 컨텐츠 화는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다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제가 했는데, 내일은 이제 토요일인데, 우리 권 회장님께서 여기 제가 가는 동산에서 10시부터 모임이 있다를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들어보고, 이제 학생이 돼서 열심히 한번 저도 하는데, 이 운동을 지금 저는 이제 이 광명 미디어 타워라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방송 시설을 이제 갖추려고 합니다. 갖춰놓고, 광명 시민이 누구든지 와서 뭐,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 기회를, 물론 이제 약간의 동굴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전국 그 지혜들의 이야기들 중에 이제 뭐그 내용들, 건강한 것들은 여기다 같이 원격으로 다 되니까 원격으로 발표도 하고, 그박 회장님도 내일 저쪽 다른 데서 하는 거를 일로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여기 전기도 있고 방송도 있고 다 하니까 하고, 여기에 찾아오는 이제 이 올레길, 우리가 여기 이제 시의원님께 우연히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그 올레길을 만들겠다 하시길래, 저희가 이제 파사드 기술이나 약간의 그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기술들을 넣어서 아름답게도 하고, 그 이름을 이제 그 맨발 걷기 올레길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할때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상당수가 그 맨발 걷기 운동하는데, 그 회원들에게 정보도 알리고 방송도 할수 있는 이 미디어 타워의 그 방송국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전 지구 뭐 제주도 뭐 어디 뭐 광주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다 일로 현장 중계를 우리가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전 국민들이 좋은 내용이면, 이건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고 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상, 저는 뭐 아마 걸어가면서 산에 혼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리스닝도 하고 이런 것이 힐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번 이 내용을 들어봤는데, 부종이 차로 오늘 제가 생겨서 이제 강남에 뭐 미팅이 치료를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받다가 가면서 죽을 수도 쭉 있겠구나 들어봤는데, 하는 이 내용을 좀잘 만들어야 되겠다, 컨텐츠를. 그래서 전 세계인이 볼수 있는데 나도 그 재능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 박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반갑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여기에 이렇게 첫날 제가 그 아파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영상인데, 아, 첫날 이제 그 아까 그 권회장님 얘기를 듣고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양말을 벗고 맨발로 내려오는데 약간 긴장이 됩니다. 맨발에 돌과 그 돌뿌리와 뿌리들을 할 때 긴장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그 말하자면 몸에 스트레스를 줘서 그런지 오자마자 열이 막 얼굴에 나고 또 피곤해서 그 미팅을 못 해가지고 잠시 쉬고 왔습니다. 쉬고서 했는데, 야, 이거 굉장한 그 스트레스, 정신적으로나 이 밑에서 오는 자극이 뇌까지 간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지압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해보고 또 조금 지금 이제 5일째 했는데 이게 열이 막 뭐 몇 시간씩 가고 그래서 저의 뭐 아직은 암 센텐스드는 아니지만 아, 이거 분명히 몸에 영향을 준다 해서 이제 제가 그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러시아인 중에 부인이 지금 암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한국에 오면은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본인도 이게 약을 먹는 것 같아요. 항암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우리 박 회장님도 한번 뵙게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디어 타워에다가 이 방송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는 저기다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루에 뭐 훌루는 아니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송도 하고 컨텐츠를 보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도 하게 하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거 여러 가지들 저기를 이제 광명의 그 열린 음악회 같은 스테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제 광명 동굴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파사드도 우리가 거기다 넣어주고 시뮬레이터도 넣어서 광명에 있는 회사가 광명 동굴을 활성화해서 외국의 장비들 비싸게 하지 않아도 광명 그 동굴의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거죠. 지금 방송을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KBS, MBC, TV조선 뭐 이런 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만들려는 아이스튜디오처럼 이제 저 타워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다 움직이고 직원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직원들이 디지털 파사드의 전문가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 일환으로 시민 그런 것도 저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광명에 저는 밤에도 이렇게 막 맨발로 동굴에서 이렇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뭐 얼마 안 하더라고요. 사라지고 이제 밤에도 다니고 하는데 아주 새로운 도전, 챌린지, 거길 통한 명상, 거길 통한 힐링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간단한 영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는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